수도권에 위치한 한 공원 묘지. 15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에 2,000기가 넘는 묘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묘지를 더 만드는 듯 한쪽에는 흙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막혀 있네요. 그런데 웬일인지 묘지 입구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꾸만 불법을 저지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물쇠에 봉인까지 해놨습니다. 사기 분양을 계속하고 고발을 계속 해오는데도 하물며 계속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차량을 출입 못하게 해서 이렇게 설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묘지는 폐쇄가 된 건가요? 폐쇄가 됐죠. 허가 없이 묘지가 조성돼 시청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묘를 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좀 적어가죠. 지금 살아 계실 때도 좀 적어했는데 돌아가셔서 또 다시 이장을 한다는 게 자손으로서는 또 두 번의 고통을 또 겪는 것 같고. 시설이 폐쇄됐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일부 분묘는 허물어져 있고 깎아놓은 산자락은 비라도 내리면 금세 쏟아질 듯 위태위태합니다. 곳곳에 쓰레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둘러보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묘비가 발견됩니다. 이제 2011년도에 돌아갔으면 뭐 막말로 며칠 전에 계약했다더라도 2010년 9월 15일 날 폐쇄가 됐으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폐쇄된 이후에 조성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공원 묘지 측은 폐쇄된 뒤인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묘지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한 작년 8월부터 네. 그 반대가 없고요. 지금도 자리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쇼스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연구자들은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원 묘지 측은 오히려 관리권을 달라며 시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묘지 대표는 불법 묘지 조성 등의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고 있고 지금은 가족들이 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고개를 내저을 뿐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사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기죠.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사람을 기망하는 게 사기 아닙니까? 허가도 취득하는데 어떻게 공원 묘지다고 떳떳이 입간판 걸어놓고 분양을 합니까? 그게 사기죠. 지난달 21일 언론에 공개된 한 장례식 영상. 관 속에 누워있는 이 남자는 사상 최대의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혐의자 조희팔 씨입니다. 경찰 추산 피해액만 3조 5천억 원. 3년 전 측근들과 중국으로 밀항한 바로 그 사건의 장본인 조 씨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숨졌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중국 의사가 발행한 사망진단서와 화장증서에 나와 있는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은 3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망자의 유골 등을 피해자 등이 훼손할 수가 있고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 등 어떠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나 관련자들은 조이팔의 사망 사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이른바 조희팔 씨 사기 사건의 피해자 단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모두 피해자 자녀나 친인척들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조희팔 씨의 행적을 쫓은 지 4년째. 이들은 경찰의 사망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좀 그 증거로 제시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잡하고 조악하고 예, 좀 너무 성급한 그 경찰 측의 발표가 아니었느냐. 중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사망 조작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올해 초 한 수사기관에서 조 씨를 잡기 위해 중국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조이팔 씨를 검거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로 네, 수사를 나갔던 그런 정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 네, 어떤 그 사법기관에서 뭐 귀신을 잡으러 간 것도 아닐 거고요. 여기에 올해 2월 조 씨의 최측근 두 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돼 조사를 받았는데도 조 씨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피해자 단체의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조 씨가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조 씨를 추적한 만큼 정보가 수사기관보다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네, 여기가 저희 그 피해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집계해놓은 그런 문서고인데요. 지금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실제로 뭐 문서고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피해 내역과 각종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피해자가 맞는 피해자들의 피해 내역은 별도 분류표까지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렇게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의 어떤 정확한 피해 내역 집계와 그다음에 이제 서류 데이터를 예, 분석하는 것 자체도 몇 년이 걸린 그런 일이죠. 조희팔 씨가 다단계 사기에 사용한 각종 홍보 전단들도 보입니다. 조 씨는 각종 건강용품은 물론 러시아 고철 사업, 부산 요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연 48%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게 미끼였습니다. 2개월 만나서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추석 명절 보냈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투자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개 서민들로 30대에서 60대까지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단체 사무실 바로 위층에 있는 간이 숙소.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전국에서 올라오는 피해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그분들이 뭐 나물이나 직접 농사 지신 거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와서 이제 식사하게 이렇게 나물도 만들고 직접 다 손수 가지고 오십니다. 식사 봉사를 위해 들린 김복순 씨도 피해자입니다. 연 48%의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준다는 지인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긴가민가 했지만 통장을 보니까 정말 돈이 들어오잖아요. 제 통장에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통장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돈이 1억 2천만 원. 아들이 맡긴 돈에 빚까지 내서 투자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죠. 정말 공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이 사건 터지고 암수술을 했어요. 자궁암 수술을 했는데 이제 너 눈물이 나. 자살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왜 자살하나. 근데 정말 죽을 생각을 했어요. 죽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성을 나는 만들어서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피해자 단체가 파악한 피해자는 경찰 추산보다 훨씬 많은 8만 명. 피해액은 10조 원이나 됩니다. 피해자분들의 다 자제분들이고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자이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유사 수신 행위, 불법 다단계의 경우 부도가 나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는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 범죄에서 피해자들의 협조를 얻는다는 게 특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꽁꽁 앓게 되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갑 누수, 비둘기 낙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단계 같은 게 사실 그런 거죠. 예. 조희파 씨 사건과 같은 유사 수신 행위, 이른바 불법 다단계를 포함해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센터입니다. 4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만 건 정도. 그러나 높은 수익을 믿기로 투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 행위의 경우는 피해 신고가 적어서 17건에 불과합니다.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때는 피해 신고가 거의 없고 신규 투자자 모집이 부진해서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피해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이루어지면 불법 자금 모집 업체에 잔여 재산이 없거나 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이자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건 모두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됩니다. 예, 여기 첫 번째 서민금융 119 서비스. 서민금융 119 사이트에 해당 업체의 이름을 입력하면 불법 업체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이름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란 코너를 신설하고 이거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범죄인 사기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를 보면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4년 그리고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 눈에 띄게 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리고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하다 보면 경제적인 압박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또 기회 측면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주 작은 거짓말에도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범죄를 쉽게 정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지금 당장 살아야겠고 또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이 정도의 그 사기 정도는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려되는 건 사기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10대와 60대 피해자 비율이 10여 년 전보다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느 계층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돈만 자기들이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계층이든지 자기들이 어떤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잔인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같으면 정도도 없고 사기에 있어서 뭐 사기꾼들이 원래 정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런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예. 27살 김모 씨.
김 씨는 올해 초 받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던 김 씨에게 한 회사에서 사무직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력서만 그냥 대충 훑어보더니 그냥 그걸로 그냥 면접은 끝났고. 그러더니 회사는 곧바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상품 위탁 판매 판권 대금이라며 300만 원을 휴대전화 결제로 내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일단 구직자가 한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돈을 줬으면 좋지 자기가 돈을 내진 않잖아요. 계약을 해지하면 예, 위약금 100만 원을 무는 걸로. 법망도 요리저리 그냥 피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일도 모집 내용과 달랐습니다. 김 씨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사무직 직원이 아니라 위탁 판매점이라고 돼 있고 휴대전화 판매와 함께 자신과 같은 판권 계약자를 만들어내야 수당을 받는다고 돼 있었습니다. 1대1로 내가 그 사람을 면접을 해서 그 사람이 채용이 되면 그게 또 한 건으로 인정이 돼서 계속 밑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세상이 참 무섭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충격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김 씨와 비슷한 일을 당한 취업준비생들은 이런 행위는 사기라며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의 구인 광고를 보여주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사무직을 구한다고 돼 있지만 전혀 다른 이름의 회사들. 그러나 자신들과 계약했던 회사와 같은 회사일 것이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아예 대출을 받아 돈을 내도록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회사들의 이력서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운 건 회사 이름은 다른데 피해자들 말대로 면접 장소가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면접을 보러 온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1대1 면접이 사무실 곳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보통 면접장과는 달리 어수선합니다. 또 면접자에 대한 질문보다는 업체와 일에 대한 홍보성 설명이 더 많습니다. 이어서 수당을 언급합니다. 그러더니 취업 지원자들을 모아와서 면접을 보기만 해도 수당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곧 이어진 2차 면접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적을 달성하면 이 돈은 환급된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약속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곧이어 대출을 알선하는 대행업체와 바로 연결해 줍니다. 네. 사무직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휴대전화 판매점 계약을 하고 또 다른 계약자를 모으는 것. 이 업체 피해자들이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행위가 취업을 빙자한 불법 영업이라며 별도 팀까지 만들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될 경우에 한 대씩 팔 때마다 얼마씩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전형적인 그 사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세 아이의 어머니인 주부 박모 씨. 생활비에 학원비에 하루하루 쪼들리던 박 씨는 셋째를 임신하고 있던 2년 전 부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기저귀 값이나 벌어보려고 그랬다가 생활 광고지 보니까는 1,000원에서 단가가 1,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아, 몇 개만 하면 뭐 금방 돈이 되잖아요. 목돈이 되잖아요. 컴퓨터 프린터에 쓰는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충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200만 원이 넘는 계약금과 기계값을 미리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몰래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계약금식으로 받아간 돈이 이게 그 기값이 이거예요. 그 기계값이 이 가방, 뭐 잉크, 뭐 석션기랑 다 포함한 게 이 금액이에요. 내가 중간에 안 하겠다 그러면은 계약금을 돌려준다 그랬거든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던 부업.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40만 원. 택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데 그 100개씩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보내주고 맨 처음에는 조금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막 택배 받는 시간하고 보내는 시간하고 쪼개고 나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 내가 일한 제가 한 달 반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6만 7천 원이 전부. 나머지 돈은 포기하고 계약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업체는 시간만 끌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랑 카드 갖고 했는데 카드 값을 못 갚아가지고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돼갖고 힘들어요. 카드값이 빵꾸가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그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래요. 생활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박 씨는 같이 피해를 당한 주부 30여 명 가운데 일부와 현재 변호사도 없이 법정 소송 중입니다. 취재진은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6개월, 7개월인가 그렇게 됐어요. 금방 왔다 금방 갔으니까 얼마 안 돼요. 일하는 사람들 네.
일당을 안 줬고 그것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했지. 그 여자분들, 주부들 뭐 이랬어요? 예, 예, 그 사람들. 아. 주부들. 아, 그 돈 몇 푼 벌려고 이렇게 하도 일하고 했지. 안 줬다. 주변 사람들도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이상한 데 갔다고요? 아, 피라미드 회사였었어요? 저 여기 20년 근무하신 분인데 네. 그 이상한 회사 같아 그러시고 마시는데. 아, 그래요? 네. 피해자들에게 남은 건 배신감과 충격뿐입니다. 아예 쳐다보지 말았을 거야. 뭐에 홀리니, 뭐에 홀렸으니까는 제가 사고를 쳤죠. 본인이 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에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절대 안 해봤죠. 이적시 살면서 절대 안 해봤죠. 근데 막상 당하시니까 어떠세요? 기가 차죠. 기가 차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재진은 심리 검사를 통해 사기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후유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시작하기 전. 그 취업하는 도중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시점이 언제쯤 되세요? 4월달이요. 혹시 이 피해를 입고 나서 이후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밤마다 이제 잘 때마다 악몽 같은 거 계속 꾸고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전공은 어떤 거 하셨나요? 어느 정도의 액수의 피해를 보셨나요? 500만 원 정도. 이 피해가 있으셨던 게 지금까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혹시 대출을 받으셨나요? 네, 대출을 받았어요.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상담이 끝난 뒤 그림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집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장면을 하나 그려보시겠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그림을 좀처럼 그리지 못합니다. 생각나는 거 없는데. 꼭 그려야 돼요? 불편하시죠? 나중에 하든지 그만하든지 할게요. 그림 그리기는 중단하고 그려놓은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 그림 그리는데요.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나요? 네. 몇 명 살고 있나요? 네 명? 네 명. 네 명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가족이요. 집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그럴 것 같으세요? 아,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가족 얘기가 또 한 번 나오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못할 것 같은데. 나머지 다른 것들도 일단 중지를 할까요? 결국 더 이상 심리 검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셔서. 네. 피해자는 그날 밤 자신의 대출 문제로 힘들어진 가족 생각에 검사를 받기가 힘들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취재진에게 보내왔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정신적인 후유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 특히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감, 기본적인 신뢰감이 깨지게 되고, 따라서 피해의식이라든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인기피증까지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씨 사건의 경우 피해자 1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손실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손실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 무기력감,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룰 수 있는 심한 우울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의 연간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사기의 사회적 비용이 9조 원을 넘어 범죄 유형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방화나 폭행보다도 사회에 끼치는 피해 규모가 더 큽니다. 후유증에 따른 피해만 해도 3조 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산범죄 피해는 재산에 국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산범죄 피해 또한 이런 어떤 뭐랄까요, 강력범죄처럼 이 사람들의 육체나 정신에 큰 심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기범죄에 갖는 것 뭐랄까요, 파급효과라는 것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경제의 인프라를 해한다는 측면, 또 이것이 많은 대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길거리 범죄, 성폭행이나 강도 못지않게 사실은 심각한 그런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 중에 하나인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관 한 명이 평균 30건 정도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에서 일용직 노동자까지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사기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다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지나치거나.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욕심했다는 걸 갖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깨워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미 늦어지는 거고. 더 안타까운 건 사기 사건은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속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망, 즉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돼야만 성립됩니다. 하지만 막상 사기를 당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기자 자체가 사실은 규명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령 규명됐다 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사기를 당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99.4%나 됩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돈을 되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증거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 전체 사기 행각에 대한 구중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수사와 기소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등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수사관에 대한 양성과 교육이 이러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는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기 범죄의 심각성은 이런 약점을 사기범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 범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특가법상 가중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서민 입장에서 보면 2, 3억 정말 큰 돈이지 않습니까? 2, 3억이 아니고 1, 2천만 원이 큰 돈인데 그 정도 갖고서는 가중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처벌만 받고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은 양형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사기 관련 판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나 재산형만 내려졌습니다. 사기 범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벌금이라든가 또는 양형도 하나에 치루어야 할 비용으로서 계산을 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기 범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사사법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JU 그룹 사건. 1조 8천억 원대의 불법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284억 원을 횡령한 주수도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와 비교해 지난 2009년 미국 법원은 60조 원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 버나드 매도프에게 징역 150년, 218조 원의 전 재산을 몰수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 사건의 규모에 따라 상징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로 사기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신고율 자체가 매우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고율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사기 통합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기 범죄를 이미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또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니까 거리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기존의 범죄자들이 이제는 화이트 칼라 크라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그 사기 범죄 쪽으로 전이되어 와서 이쪽의 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 범죄를 주로 수사하고 있는 그 미국 그 FBI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들을 국민들에게 계속 보내고 있고요. 또 여기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조심하라는 여러 가지 예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생긴 인터넷 상거래 사기 예방 사이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사기를 예방한 사례가 60만 건이 넘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당하지 않아서 고맙다는 글은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바로 인터넷 사기 피해자입니다. 저도 인터넷 거래를 많이 하다가 직접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만들게 됐었고요. 거래 전에 그 피해 정보를 먼저 검색을 해볼 수 있으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정보를 올리면 32만 명의 회원이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좌와 어떤 휴대폰 번호를 그 사기범이 사용했다라는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더치트에 들어오셔서 휴대폰 번호 그리고 계좌번호를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 정보가 기존의 사기 행위에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찰까지 회원으로 가입해 공조 수사를 할 정도입니다. 피해 정보가 많으니 사기범의 여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사기 정보 전문 사이트는 인터넷 사기든 다른 사기든 아직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를 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지 이렇게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피해자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좀 국가기관에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때 일단은 그 장사님 대신해서 그 직업 누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박 실장인가?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주덕 변호사. 사기에 관한 책을 두 권이나 낼 정도로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막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김 변호사 자신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현직 검사 시절이었습니다. 우선 기자라고 이제 사칭하는 사람한테 그 검찰청 출입기자라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어요. 이른바 차용 사기를 당한 거죠. 2011년 20... 김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누구나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거래를 한다. 그럼으로써 어떤 손해를 봐도 자기가 감수하겠다. 이런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거래를 해야 사기를 안 당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글입니다. 사기죄로 복역했던 사람이 사기범으로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적어 읽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사기죄 및 여신금융관리법 위반으로 경기도 군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일주일 만에 수원지검으로, 수원구치소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고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신풍조가 만연돼 있다고 믿었던 저로서는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도 아끼고 선입금과 현금 결제 시 가격 하락을 추가 제시하든가라는 식으로 하였더니 스스럼 없이 돈을 입금하는 구매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멍청할까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점점 지능적으로 노하우가 생기더군요.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도소에서 범죄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친절이나 관용은 사기라는 말, 금언처럼 느껴집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결단코 부탁드립니다. 적게는 만 원, 2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이, 미친 개한테 한번 물린 셈 치지. 인생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기를 당하신 것보다 더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강력범죄 건수가 많다고는 하나 적극적으로 고소 진정을 하시어 피해 구제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을 속여 이득을 얻는 사기. 그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대상도 확대되면서 사기 피해와 후유증은 사회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기를 입증하기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기의 특성상 당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란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필요합니다. 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지 시스템을 사회가 좀 갖춰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을 때 이 피해자를 아주 제대로 구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법적 시스템, 제도적 시스템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서민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는 하루 50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